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앙코르 미스터 조우라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5년 가까이 앙코르 유적 가이드를 하였고 몇 년 전부터는 여행사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신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 호텔 및 식당 등 많은 곳들이 강제 휴업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저 또한 성실감과 자기감에 점점 감정 조절이 하기 어려워져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주변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는데요. 밖으로 나와 걷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그동안 찾지 못했던 앙코르의 숨겨진 사원들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 앙코르 유적 입장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입장권을 준비하러 온 여행객들을 찾기가 어렵네요. 오른쪽 아래 화면과 같은 유적 GPS가 준비되었습니다. 때마침 중국인 단체가 보이네요.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 안내해드릴 사원인 반떼이 산내로 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시엠립 시청이 보이고요. 길 옆으론 조그만 노점상들이 지나가네요. 고즈넉한 길입니다. 가는 도중 고대 왕실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스라스랑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간단히 간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떤 먹거리가 있을까요? 스라스랑이 뒤로 보이고요. 해먹에 드러누워 손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꽃집 사장님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돼지 머리가 보이는 걸 보니 정육점도 있고요. 닭구이, 메추리구이, 개구리구이, 생선구이, 닭꼬치 등 먹거리가 많지요? 저의 간식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바나나 튀김과 고구마 튀김입니다. 손님들이 끊기질 않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길쭉하게 생긴 튀김이 바나나 튀김인데요.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나무틀에 넣어 길게 눌러 튀김옷을 입혀 튀겨내면 됩니다. 이것은 고구마입니다. 맛있게 고구마가 튀겨지고 있네요. 간식도 준비했고 이제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옆으로 스라스랑 왕실 목욕탕이 보여지고 있네요. 양옆으론 문들이 있는데 모내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잠시 멈춰 옷 입는 모습도 구경해 봅니다. 하고 많이 다르죠? 이제 곧 반떼이 산내 사원에 도착합니다. 다음 영상엔 반떼이 산내 사원 영상이고요. 먼저 반떼이 산내 사진 감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미스터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